우리 또 성장과 함께 이 뼈가 튼튼해지라고 내가 이 우유 이 유제품들을 엄청 사왔어요. 오늘은 이거로 네. 눈을 가리고 할까 하는데 네. 마포 대교는 못 넣어줬냐 이 새끼야? 구독해야지. 안녕하십니까. 얼굴처럼 깨끗한 방송하고 있는 서령 김형수입니다. 자, 오늘은 여기 팀 청주에 왔습니다. 네. 팀 청주의 지도자분이신 네. 네. 그 김형, 서령 동생 김형민. 아, 뭔가 좀 어색한데. 네, 빨리 해보세요. 네, 소개. 네, 안녕하세요. 얼굴처럼 깨끗한 방송하고 서령 동생 김형민입니다. 오늘은 우리 저희 서령이 또 비 오는데 멀리 또 와주셨어요. 또. 우리 팀 청주 여러분들 실력이 또 어떤가요? 네,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. 피지컬이 그렇죠. 큰일 났습니다. 네. 오늘 네. 오늘 네. 저는 사실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에게 진짜 레슨을 할 수는 없어서 그렇죠, 핸디캡을 항상 드리고 하는데 오늘은 네.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눈을 가리고 할 예정입니다. 아, 헤이. 요 정도는 부글부글 끓 바지부터 끓여서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어요 지금. 아니 요 정도는 부글부글 시작했습니다. 아니 근데 이게 쓰면 안 보이거든요. 진짜 안 보여요. 아하. 보일 것 같잖아요. 네. 안 보여. 이렇게 팀 청주와 대결을 통해서 만약에 제가 지면 네네. 그 아이들 있잖아요. 중학생 꿈나무들 그렇죠. 꿈나무들 그렇죠. 저기 지금 꿈나무들 저기 네, 운동하고 있거든요. 야 운동하는 거 참 운동해야지. 네, 네. 네 운동하고 있는데 네. 저 친구들에게 자. 우리 또 성장과 함께 이 뼈가 튼튼해지라고 내가 이 우유 이 유제품들을 엄청 사왔어요. 근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. 제가 져야 이거 주는 거예요. 제가 이기면 도로 그냥 저 갖고 갈 거예요. 제가. 그래요. 일단 뭐 몸 풀고 네네 가볍게 몸 풀고 작전 같은 것도 이렇게 그렇죠. 해줘요. 뭐 상식이 그런 작전을 짜고 있으니까 그렇죠. 아, 네. 오케이. 일단 알겠습니다. 일단 몸 풀고 몸 풀고 해볼게요. 네. 오케이. 끝! 네. 자, 왕복으로 무릎까지 절반이 한 번 가방을 달아가세요. 뭐 몇 학년이야? 몇 살이야? 1학년. 1학년이야? 네. 이름 뭐야? 송현석. 현석이야? 네. 우리 팀 청주 아저씨들이 네. 이기면 이건 우유 이제 터령이 주는데 이겼으면 좋겠어? 졌으면 좋겠어? 이겼으면 좋겠어? 누가? 청주. 이기면 이거 먹고 이제 킥 쑥쑥 풀 수 있으니까 그지? 오케이. 오늘 열심히 하자. 레슨. 안녕. 안녕. 자, 몸도 다 풀었고 네. 기술도 알려드렸으니까 네네 네. 이제 시작해봐야죠. 네, 대결해야죠. 네. 뭐 자말 말고 이제 뭐 대결해야 돼요.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얘기해봤자 그렇죠. 다 스킬이야. 그렇죠. 제가 보통 원래 한 판으로 했어요. 그 저번에 네. 저번 편에는 팀 인천에서 원래 묶고 했다가 그냥 샤프게 집어먹고 좀 더럽게 이렇게 했어요. 그랬는데 오늘은 이거로 네. 눈을 가리고 할까 하는데 네. 우리 팀 청주 팀원분들이 네. 선택을 하세요. 어떤 걸요? 눈 가리고 할지 한 팔로 할지 아~ 네, 선택을 하세요. 네. 대신 눈 가리는 거는 이렇게 네.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잡고 시작. 어디라도 잡고 시작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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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어떤 거 할까요? 지도자분이 네. 이렇게 얘기했어요. 어디 지는? 자 오늘 자 그럼 오른손 묶고 진행 한번 해보도록 오케이,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자 아, 왜냐면 데드 포인트 비니 홍보하려고 아~ 이렇게 하고 하려고 했는데. 묶고 더블로 가. 구독 좋아요. 자, 저 한 팔로 네. 팀 청주 팀원분들과 대결. 네. 제가 만약에 지게 되면 네. 아까 사온 유제품들을 우리 그 꿈나무들에게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. 대신 룰 딱 정할게요. 밀고 나가면 1점. 오케이. 그다음에 넘어지면 1점. 오케이. 그렇게 되는 겁니다. 오케이. 자. 다시 시작. 이길 수 있습니다. 팀 인천에서도 뭐 한 번 또 해봤기 때문에 네, 제가 원래 사실 이쪽 오른손 묶으면 또 오버 끼고 할 수 있는 게 좀 있거든요. 파이팅! 예! 베이비! 아셔! 아쇼!
가지고. 뭐 이 정도는 뭐 껌이죠. 바로 바로. 아, 너무 큰데? 이렇게 가능하시나요? 자, 수고하십니다. 어, 자, 이 시각 굉장히 좋습니다. 자, 준비. 으익! 아, 좋습니다. 맞네. 네. 승리가 되는 겁니다. 아, 이제 짝 쏴주고 헐! 짝 쏴주고 준비! 떨어지고 네! 뱅! 화이팅! 아, 딸 두 명이죠? 애들 우리 먹여야 됩니다, 지금. 엊그제 팀 인천 갔다가 여기 온 거거든요, 날짜로는. 그래서 제가 지지 않았나, 체력 때문에. 그리고 여기 오는데 지금 시차 적응이 좀 되게 많았어요. 묻고 더블로 가. 구독, 좋아요. 어, 오늘 또 팀 청주와 네. 댄스 팀과 함께 이렇게 또 해봤는데 네. 어떠셨나요? 아, 네, 저희가 이제 항상 이렇게 팀원들이 항상 가족같이 항상 훈련을 하고 있는데 또 한번 서령이 이렇게 와주셔서 시너지를 한번 폭발해 주신 거 같아요. 아, 네. 아, 그럼 다행이에요. 네. 고맙습니다. 아, 그래서 내 다음부터 또 한번 와주시면은. 네. 자, 서령! 파이팅! 승리! 파이팅! 박수! 너무 멋있었고요. 네. 생각보다 조금 약하신 것 같아요. 다음에 좀 약, 운동 좀 더 하시고 싶어요. 알겠습니다. 어떠셨는지 오늘. 네. 아, 오늘 같이 해주셔서 너무 네. 영광이었고 네. 다음에 한번 꼭 더 와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, 예, 알겠습니다. 네. 어떠셨는지. 아, 지친 직장 생활을 끝나고 딱 들어왔는데 서령님께서 네. 딱 네. 오셔서 설레죠. 레슬링 전수해주시고 아, 네. 설레고 정말 좋은 하루였습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네, 아유.
오, 어떠셨습니까? 아, 안녕하십니까. 그 펄튜브 구독자로서 네. 그 타령을 꼭 이겨보고 싶었는데 아, 간접적으로나마 네. 이겨봐서 아, 감사합니다. 아, 예. 고이 네, 어떠셨는지 한번 뭐 있습니까? 네. 간단하게 펄령 네. 리스펙. 아, 네. 아. 네.